그는 대단한 무협 마니아입니다. 그는 소강호 화산파 고수 풍청양을 자기 벼로로 삼고 회사 임원들에게도 무협 속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각각 장기를 지닌 무림 고수들처럼 직원들에게도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집무실은 사조 영웅전의 배경인 도어도로, 회의실은 의천도령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인 광명정으로 부릅니다. 무협소설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탐미한 것이 나에게 사유의 날개를 달아줬다. 무수한 좌절에서 나를 건져준 건 다름 아닌 무협지였다.